명절 연휴가 끝나고 어깨와 팔, 허리 등 온몸이 아프다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또 오랜만에 친지들 만나서 좋기도 했지만 반대로 스트레스 쌓였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명절 증후군을 어떻게 풀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팔다리,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차례상과 가족, 손님들 음식장만으로 안 아픈 곳이 없다는 박종임 씨. 장 보느라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고 구부려 앉아 오랜 시간 부엌일을 한게 화근이었습니다. 이 팔목하고 어깨하고요, 많이 쑥쑥 내리더라고. 막 자다가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시장 한 3일 보니까 그렇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처럼 명절 직후에는 근육통과 힘줄염을 호소하는 환자가 20, 30% 늘어납니다. 불편한 자세로 무리한 가사노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오랜 시간 운전하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대개 증상이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고 진통소염제를 드시면서 경과를 관찰해 보시는 게 좋겠고,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오랜만에 친척들과 모인 자리에서 오히려 화병을 얻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되거나 혼자만 일을 많이 하는데 알아주지 않아 생긴 서운한 마음이 스트레스로 쌓인 겁니다. 그때그때 풀지 않으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크게 쌓이기 전에 그때그때 해결을 하시는 게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아파라고 솔직히 이야기하기보다는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목에 뭐가 막힌 것 같다 등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 명절 때 스트레스를 받은 게 있다면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 들어준 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명절 스트레스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